여기 키오스크 체험은 저희가 앞서서 했던 터치 스크린에서 퀴즈 맞춰보는거나 성격쌓기 퀴즈를 체험을 통해서 모으게 된 유물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성상상 안에 있던 건물들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보고 나만의 이성상상을 만들어보는 체험이에요. 독서의 재미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느꼈던 거죠. 이거는 먹고도 못 사는 아주 쓸데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막을 살고 있지만 친구들하고 불렀던 노래 부르면 그때 돌아가거든요. 순식간에. 아까 제가 심의 시를 얘기해드렸죠. 그게 이제 음악의 기한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 저장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악이라는 거가 그 시절을 소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이렇게 이성산성 문화축제 3색 버스킹에 초대되어서 너무나 즐거운 연주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더욱더 이런 공연들이 이렇게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에 자주 산책 나오는데 오늘 뭔가 축제하는 것 같아서 잠깐 구경 왔어요. 네, 플리마켓도 있고 사람도 많아서 일단 좀 놀다가 저기 공연하는 거 보고 집에 가려고 해요. 아이들 그림을 찾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했는데 이런 뜻깊은 행사에 아이들 그림이 출품돼서 너무 기쁘고요. 끝까지 찾아보고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또 인근의 도시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남문화재단은 문화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성산성문화축제를 지혜롭게 진행해 왔습니다. 아주 즐거운 문화 행사들이 많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내년에도 뭐 다시 이런 이성산성 축제도 있을 테고요.